고대 중국 사람들은 네모난 땅을 둥근 하늘이 덮고 있다고 생각했어. 고대 천문학서인 주비상경은 천지를 측정하는 법을 기록한 책이야. 주공이 상고에게 묻기를, 대부가 수에 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청컨대 복기가 하늘 둘레의 역도를 세운 것에 대해 묻고자 하노라. 상고가 답하기를, 그 수들의 법은 원과 정사각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공이 상고에게 주비상경을 배운 이유는 역법, 즉 달력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어. 동서양에서 달력은 황제에게 강력한 통치 수단이었어.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별이 나타났을 때 씨를 뿌려야 하고 추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 태양과 별을 관찰하고 그 규칙을 이해해 시간과 연결했어. 하늘의 아들이라 여긴 황제 역시 하늘을 잘 알아야 했고 원과 사각형의 관계를 알아야 했어. 양팔을 수평으로 펼치면 정사각형에 꼭 들어맞고 양팔을 위로 올리면 원에 꼭 들어맞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 비안맨이야. 사람을 원과 정사각형 안에 그린다는 이 아이디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이 아니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15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가 처음 제시한 거야. 그의 저서 건축십서에는 비트루 비안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몸의 자연적 중심은 배꼽이다. 사람을 반드시 눕혀 양손과 양발을 뻗게 하고 컴퍼스의 중심을 배꼽에 놓았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은 그 사람 주변을 지나는 원에 닿기 때문이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길이를 재고 그 치수를 뻗은 두 손과 비교하면 마치 직각자를 가지고 그린 정사각형의 공간처럼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 원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 몸이 만드는 정사각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건축십서에서 발견한 거야. 손바닥을 편 길이는 키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하고 발바닥에서 무릎 관절 아래까지의 길이는 키의 4분의 1, 턱 끝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 길이는 키의 8분의 1이라고 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을 더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켰어. 어깨선을 중심으로 그린 원이 정사각형과 가장 비슷해. 후대학자들이 측정한 원의 면적은 153.94이고 정사각형의 면적은 153.51이야. 파이는 원이나 9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값인 만큼 같은 면적을 가진 사각형과 원은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었지.